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실적이다 보니까요. 뭐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실적이 우리 증시를 받치는 하나의 힘이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을 공략하는 게 가장 유효할지 시장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앞서서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우리가 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이유나 그런 포인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실적을 왜 무시 못하느냐. 결국 주가도 실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 없는데 투자를 한다. 그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적이라는 것은 기본인 겁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뭐 외모든 아니면은 능력이든 또는 미래 가치든 평가를 하겠지만 일단 당장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않다. 지금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안 된다. 그렇다면 사실 발탁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사람의 미래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적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보면은 미래 가치를 운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얼마나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기술력을 가질 수 있고 또 미래 가치가 충분히 부여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있느냐라는 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기업의 실적, 성과가 나오느냐. 이 점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야 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어려운 시점에 이 주식시장으로서는 어려운 시점에 은행주가 각광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또 성과나 추세가 유지된다면 투자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유지된 실적이 유지된다면 미래 가치가 그때 가서 보는 것이고 10년 뒤에 올지도 모르는 그 가치를 당장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업의 성과,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그다음에 그 기업이 내고 있는 지속적인 성장, 영업이익, 그다음에 매출,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성, 가능성도 체크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은 딱 순차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적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먼저 철강 쪽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이제 실적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가격을 잘 전가시켰냐.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철강 쪽도 원재료가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는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걸 지금 해결한 거죠. 그렇죠. 해결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 이데일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철강 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어제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큰 그림을 그려볼 때 어려운데 지금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것이 철강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포스코를 왜 가게 했습니까? 그만큼 중요성이 있고 정책적인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암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3조, 전년 대비 40% 이상이나 올라간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가 관리하고 있는 포스코 계열사가 그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다. 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수민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오르고 있는 이 철의 원료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포스코도 힘들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든 여하튼 간에 그런데 제철용 원료탄이 있는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러시아 콘크리트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러시아 쪽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70% 이상. 그런데 지금 포스코의 경우에는 호주 물량을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돌파구를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했냐. 그다음에 우리가 포스코 그러면 철? 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수소경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 외에 뭔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안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기업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미래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리튬 확보를 위해서 아르헨티나의 염호 2단계 사업 승인까지 받았다. 이건 또 포스코에게는 상당히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왜냐하면 리튬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확보해내는 경쟁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정말 두 손 놓고 속수무책으로 있느냐 그냥 계속 철철철철철철 이것만 이야기를 철철 넘치도록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가성이 있느냐인데
자동차 쪽으로는 일단 전가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선 쪽은 조선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에이 그래도 뭐 올리지 뭐 어떻게 안 받아들이고 배기해서 조선 그런데 산업이라는 게 기업 간의 거래 관계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속성도 있기 때문에 조선 산업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기업의 거래 관계. 사실은 포스코라는 기업이 민간 기업 같지만 우리 국제 기업, 공공 기업 같은 성격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조선 산업을 위해서 적정 가격에 그 가격 전가성이 생겼다. 그것도 상당히 포스코 홀딩스로서는 효과적이겠죠. 가격 등락은 일지라도 큰 그림을 보다면 철 관련 주도 사업,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가능성, 희망, 또 미래 가치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자원의 채널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이제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이 사업의 다각화로 지금 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처럼 자동차도 사실 가격 전가를 잘한 업종 가운데 그렇죠. 하나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뭐 1년 동안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실적까지 최대 매출을 냈습니다. 해도 너무해. 테슬라로 돈 번 가지고 트위터 투자하냐 뭐 이런 네,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 이 기조를 그대로 잘 이어받았느냐가 사실 실적 발표 전에는 네.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고 좀 마음을 졸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이어받았어요. 네. 이어받았던 이유가 최근에 보면은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빨리 받기 힘들어요. 네. 그다음에 옵션이 많은 차는 그만큼 자동차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현대차도 생산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생산하는 족족 팔려나간다. 심지어는 지금 전시차도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동차는 뭐 1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현대 기아차도 상당히 이 1분기 올해는 좋을 수밖에 없다. 왜? 수요가 폭증은 차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 코로나 거의 끝나가고 엔데믹 되고 나가고 싶다 이건데 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차의 판매량보다도 얼마만큼 마진이 발생을 하느냐. 그렇죠. 이익이 발생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차종이 고수익 차종이거든. 제네시스나 또 SUV, 고사양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판매하면서 특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강세 등 우호적도 환율에도 실적 긍정 효과. 왜냐하면 달러 강세니까 우리가 또 가격 경쟁력 있게 미국 시장에도 팔 수 있어. 미국 시장에서도 좀 잘 팔려가죠. 또 제품 경쟁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판매 호조 영향이 이 현대 기아차 그룹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현대차 그 자동차 판매 실적 나올 때마다 수출 정말 많이 늘었다 이런 기사들 정말 많이 나왔었고 그게 또 이제 실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부족했던 게 이제 비싼 차 쪽으로 다 네. 몰려가서 그렇죠. 지금 마진 더 좋았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저희가 자동차까지 좀 확인을 해봤고 이제 성장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고난의 시기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실적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IT 쪽 산업들이 이게 금리가 높아지고 환율 자체가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할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이 안고 기업들이라는 게 뭐 채권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IT 기업이 당장 제품으로서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이 금리 인상 쇼크라고 하는 것의 직격탄을 성장주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준에서 지금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네. 스텝 이렇게 해서 정말 0.5%까지 올리게 되면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더 달러 강세니까 돈은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쪽이 아닌 제조업 기반이 아닌 이 IT 쪽에서는 그만큼 이 금리 쇼크 자체가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네이버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비슷한 일련의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며 실적에 또 의문점을 네.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팔아야 되느냐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저가니까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부분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내용과 시간입니다. 시간의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조금 이제 성장주에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시간 자체는 상당히 완급 조절을 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주 특히 네이버가 지금 실적 발표한 이후에 30만 원 선이 깨지면서 신저가까지 나오고 있고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쯤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꼭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이제 은행주 항상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은행주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걸 은행주가 아니라 핀테크로 좀 보고 있는 그렇죠. 것인지 IT로 보는 기조가 거죠.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4대 금융지주보다도 정말 기대감 자체는 가득 차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실적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라는 것이 그만큼 고객과 이익이 나오느냐. 실제 또 카카오뱅크가 형제 회사인 또 카카오페이와 또 겹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할이 겹치면요. 이게 또 살짝 또 투자의 관점에서는 또 높게 평가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분산되는. 그러니까 이런 핀테크 기업, 이수민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대로 IT 기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국면에서 오히려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더 올리면서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얻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고평가됐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상장하자마자 대장주가 되니까 아니 무슨 카카오뱅크가 대장주야 그건 아니잖아. 그런 게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른바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카카오와 카카오 형제들도 뭐 또 카카오가 또 왜 좀 주식 또 옵션 행사 그것도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윤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이른바 우리가 도덕적 해이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투자도 조금 만급 조절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무 기대를 받았고 고평가를 받았던 성장주들의 조정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오늘 좀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도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건설 쪽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오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좀 탄력을 받는가 싶더니 살짝 조금 이제 쉬어가고는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요? 실적도 보면은 1분기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방어했다. 뭐 나쁘지 않았다.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말 그대로 좀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가져가야 될 것이 바로 건설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건설업은 1년 뒤, 2년 뒤에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일단 대대적인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도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동 수요는 또 계속 있습니다. 중동도 지금 뭐 두바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계속해서 투자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 쪽도 그렇고 그러면 그쪽은 굉장히 해외든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얼마나 실적의 차원에서 본다면 방어를 해낼 수 있냐. 그 방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일단 공간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내냐 아니면 해외냐. 국내에서 수익이 좀 적으면 해외에서 그 기여분을 가져오는 형태로 확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로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고 1년 뒤, 2년 뒤 지금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우리만 해도 지금 새 정부에서 250만 원, 300만 원 건설하겠다. 이건 정말 건설 경기가 계속 재건축 물량도 쏟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1년 뒤, 2년 뒤 조금 중장기에 지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쪽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건설인데 한 가지 이제 부담되는 건 실적할 때는 맞아요. 우리가 항상 얼마만큼이나 이른바 지출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게 원료값이 들어가느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부담은 있다. 하지만 1년 뒤,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부분도 좀 조정되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한 그럼요. 1년 정도 길게 네.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이제 4월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 발표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이 가운데 뭐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들도 있고 하향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게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뉘는 특징의 기준선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큰 그림을 보면 되죠. 성장주 쪽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 IT 쪽이다. 또 바이오 쪽이다. 그렇다면 좀 상향보다는 좀 하향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계속 부족한 게 뭡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 유가죠. 그렇다면 적어도 정유나 또 그리고 금융주 쪽은 괜찮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쪽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라도 돈이 좀 풀리고 투자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그러니까 성장주와 그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되지 않는 쪽. 이른바 이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기에 정책적으로는 계속 투자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가격 구조상으로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그 전가성이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정유 쪽, 또 금융,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쪽, 또 반도체 이쪽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 좀 특히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기업, 또 이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견 기업 쪽에도 좀 눈길을 돌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에 들어가면서 이제 관련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얼마나 가격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5월 앞두고서는 정책적으로 향후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이던스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